안녕하세요. 독립TV 신법사입니다. 2024년 캐나다 이민의 핵심 키워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유학교사, 다른 지역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주제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인 헬스케어. 저는 강력하게 가장 관심 갖고 보시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그만큼 캐나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자 이민을 통해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헬스케어 분야에 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익스프레스 엔트리 캐테고리 기반 선발에서 헬스케어 분야를 따로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BC PNP 등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헬스케어 전문 인력에게 이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취업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까지 보장되는 헬스케어 분야, 그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우선 캐나다는 헬스케어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서 해당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인력의 고용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캐나다 인구 중 약 19%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고령 인구가 7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시설과 간병인 수요는 앞으로도 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 의료인을 초청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보건의료 정책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건강 및 생명과학에 관한 경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캐나다는 건강 및 생명과학 부문의 규모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해당 분야 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를 위한 특화된 이민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많은 의료 인재가 캐나다로 올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선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PNP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도 헬스케어 분야를 따로 분류하고 선발하고 있는데 두 프로그램 모두 낮은 선발 점수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일반 선발의 경우 2024년 1월 31일 기준 컷오프 점수가 540점대인 것에 반해 헬스케어 분야는 430점대를 기록해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BC PNP를 통해서 보아도 2월 6일 기준 일반 선발은 122점을 기록했지만 헬스케어는 그 절반 수준인 60점이면 초청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BC PNP 선발 기준에 충족한 지원자 중 직업군이 헬스케어에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 낮은 점수로 초청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헬스케어에 해당하는 분야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BC PNP에서 지정한 헬스케어 분야는 NOC 체계를 따름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방정부와 BC 주정부에서 그 중에 지정한 세부 직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안사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헬스케어 직업군으로 보이지만 BC PNP에서는 헬스케어에 속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다른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직업을 잘 확인하고 이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헬스케어에 해당하는 직종은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인기 있는 분야는 간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수요가 높은 직종으로 취업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취업 후 영주권 취득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는 실무 간호사, 등록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둥지 이민도 간호사 자격증 전환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간호를 지원하는 분들은 LPN이나 RN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RN은 보통 4년제 대학 과정을 마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며 LPN은 2년제 칼리지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PN은 자격증 취득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마친 후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분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도 변할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 내 인증기관을 통해 간호사 자격증을 평가받은 후 주나 준주 등에서 협회를 통해 자격 평가를 거친 후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캐나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 과정은 해당 지역 간호사 협회마다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지역에 따라 자격증 변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진행해야 무리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좋지.
최근 캐나다 이민 너무 힘들다.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바로 이민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의 방향을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언급했듯 현재 캐나다에서 원하는 직업,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기존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민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점수로 수월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캐나다 이민을 위해선 전략적인 준비, 더욱더 필수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 단연 선두 분야는 주저없이 헬스케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에서 나열한 직업에 종사하시거나 종사할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 이민은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관련한 어려움, 궁금증 저희 둥지 이민이 적극 돕고 있으니까요. 둥지 이민 카카오 플러스 통해서 언제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캐나다 이민 핵심 키워드 마지막 편까지 정리 마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캐나다의 시작은 둥지로부터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